이제 555쪽 63효를 보시죠. 육삼은 사홍여시면 흉하리람. 삼이 거학괴지상하니에 거기 당임자야루넷 부류기제 음유불충정이라 사여지사는 임당전일이니 이기 강중지제로 이상신의하니엠 필전기사라야 내유성공이니 약혹 경사 중인 주지면 흉지 도야람 여신은 중주야니 개지 삼야람 이삼거하지 상구로 발차의하님 군여지사의 인불전일이면 복패필이람 여신은 미사도요패하야 여시귀야람 이음거양하야 제약지강하고 불중불정이 범피기분구로 기상점이여차람 상알사홍여시면 대무공야리람 의부이삼이면 안능성공이리오 기요무공이리오 소이치흉야람 육사는 사좌차니무구로다 사지지는 이강용년이 사이요거음하야 비능진이 그첩자야니 지불능진이 퇴고로 좌차님 좌차는 퇴사야람 양의진퇴는 내수당여라 고로무군님 견카이진하고 지난이퇴는 사지상여라 유취기퇴지득의하고 불론기체지 능부야라 다불릉승하야 이완사이퇴면 유어폭패언의니에 가진이퇴면 내미구야라 역지발차의하야 이시후세 기인이심의로다 좌차는 위퇴사야람 음유부중이 거음득정고로 기상이여차오 천사 이퇴하니 현어 육삼이 오느니라 고로 기점이여차람 상알 좌차
자무구는 미실사멸함 행사지도의 인시시의는 내기선멸함 고로 좌차 미필미실련이 여사퇴차라야 내득기의람 시무구람 지난이 되는 사지성야람 이제 육삼효를 가만히 한번 찾은 글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음효이고 유기효 하나만 양효인데 임금은 그 듬직하게 믿고 있는 그 사실은 육삼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기니까 유기효를 유기효만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육삼효가 이게 이러고저러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입장이 그런 입장이지요. 근데 육삼은 사혹 여시면 흉하리라. 이게 이제 정자하고 주자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자는 육삼효는 사는 군사사자고 군사의 일에 있어서 혹 여시면 혹시라도 여시할 때 시자가 주검 시자가 아니라 주장할 시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술의 여자지만 우리 여론할 때 쓰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여러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흉할 것이다 이거예요. 즉 구의호한테 딱 주장을 맡겨서 전일하게 전쟁을 통솔하게끔 하면 좋은데 육삼효 자네마저 거기에 끼어든다면 곤란하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주자는 그렇게 안 보고 육삼은 사혹 여신이 흉하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져가지고 술에다가 시체를 쭉 싣고 오면 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시자를 주검 시자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술에다 싣고 온다는 그런 의미를 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두개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나온 거죠. 전을 먼저 보시면, 삼이 거 학괴지 상하니. 이 삼효도 가만히 보면 학괴에서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효, 오효, 상효는 궁중에서 있는 입장이라면 초효는 사병들이고 이효는 그 통수권을 짊어진 그총 책임자라면 이 사묘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거위 당임자야로 돼. 이 거위 지금 이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그 거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때 당임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불유 기재 음유 불중정이라 사려지사는 임탕천일이니 이 불유 거기 중정이라 한데 이라라는 말이 불유자 때문에 이라고는 또 다른 거예요. 뭐뭐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삼효가 그 재질이 음이잖아요. 육이니까. 그리고 음이면서 유하고 또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불중, 불정 정도도 못 되고 중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재질도 유약한 데다가 중도도 못 지키고 정도도 못 지키는 그런 입장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려지사는 여기 사자는 사단, 여자는 여단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의 일들은 임당전일이니 책임이 마땅히 전일해야 되는 것이니 이 강중지대죄로 위상 신의하니 이효가 이미 강한 양효면서 중도를 얻은 그런 재질로서 상효, 즉 이제 육오효죠.
여기 상자는 임금이지요. 임금한테 신임과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필전기사라야 반드시 그 신임을 받은 그 사람이 오로지 일을 처리해야만 내일 성공이니 곧 성공을 두게 될 것이니 약혹 경 사 중인 주지면 만약에 혹시라도 신임을 받고 있던 그 사람한테 줬던 권력을 고쳐서 중인 주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장을 하게 한다면 이게 중인 주지라는 말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그죠? 사공이 많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흉지도야라. 흉한도다 이거죠. 여시라는 것은 정자는 중주야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중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니 개지삼자라. 여기서는 구이호만이 아니라 육삼효까지 합하면 여럿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육삼효를 가리킨다. 이삼거하지상고로 왜냐하면 삼효가 학계의 맨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발차이하니 이러한 의리를 발명하셨으니 굴려지사 군사의 일은 임불전일이면 책임지어주기를 전일하게 하지 못하면 복패필이라 엎어지고 패할 것이 뻔한 일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주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여시라는 말을 수레에 송장을 잔뜩 싣고 오는 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시는 미 사도 요패하야. 요자는 동요할 요 흔들릴 요자예요. 사도가 즉 군사들이 동요하고 패해서 여시이기하라. 수레에다가 송장을 싣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음거양하야 이 음으로서 삼자리니까 양의 위치에 거해서 제약지강하고 제주는 약한데 양의 위치에 있으니까 뜻은 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도 못되고 정도도 못되면서 범기, 범피기분 그 분수 아닌대로 자꾸 범접을 한다 이거지. 자기 분수 밖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지. 육삼효니까 고로 기상점이 여차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이 나오더라 이거죠. 상활 사홍 여시면 대무공략이라. 상에 말하기를 사홍 여시를 하게 되면 크게 공이 없을 것이다. 큰 공이 없다라는 것은 큰 공이 없다라는 것은 무대공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말을 크게 공이 없다라는 말은 대무공이라고 쓰는 거예요. 대자가 무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엄청나게 공이 없을 것이다. 즉 조금도 공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고요. 반대로 무대공이라는 것은 큰 공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작은 공은 있을지 몰라도 큰 공은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대자 한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대자가 무자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공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공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의부 이삼이면 그 기대고 부탁하기를 이삼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갈래 세 갈래로 한다면 끝 말이에요. 그 시경에 우리 배울 때 그런 구절을 배웠지요. 이삼 기덕이다 하는 말 배웠지요. 두 갈래 세 갈래로 덕을 쓴다. 이 여자 저 여자 마음을 둔다. 그런 말이 있는 시경이 있었어요. 기유 무공이리요. 어찌 오직 공이 없기만 하겠는가. 소위 지흉냐라. 그렇게 되다 보면 흉한 것을 이루게 되더라. 치자는 내가 그렇게 그쪽으로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치예요. 이제 육사효를 가보지요. 육사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밑에서 있는
다소곳한 그 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는 사좌찬이 무고로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좌차를 하는 상황이다. 이 좌차는 후퇴를 말하고 오른우자 우차는 전진을 말한대요. 사지진은 군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전진하는 것은 이 강용량이 강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효는 어떻습니까? 이유 거음, 부드러움으로써 음의 위치에 있잖아요. 이유 거음. 그러다 보니까 비능진이 급첩자야라. 능히 전진해서 극첩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자질과 위치에 있어. 그러니 지 불능진이 퇴고로 능히 전진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물러나기 때문에 후퇴를 하기 때문에 좌찬이 거기서 좌차라는 그런 처방이 나오니 좌차라는 것은 퇴사야라. 물러나서 머문다는 말이에요. 좌차라는 말은 춘추에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전쟁에서 어디쯤 가다가 좌차를 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양의 진퇴는 양의 진퇴 그 헤아릴 양자 마땅할 의자 진퇴의 마땅함을 헤아리는 것은 나갈 건지 물러날 건지를 헤아리는 것은 내 소당자라 곧 마땅한 바예요. 전쟁터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서 보이잖아요. 축구할 때도 보면 무조건 공격만 하지 않잖아요. 꼭 후방으로도 공을 돌리고 적진을 끌어내고 뭐 한 다음에 또 협공을 하고 속공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작전사고 예, 작전사고 때도 있고 그래. 고로 무군이 그래서 작전상 후퇴는 허물이 없는 거란 얘기죠. 견가이 지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전진하고 치난이 퇴는 그 곤란함을 알아차리고서 물러서는 것은 사지상야라. 그것이 바로 군사의 상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격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연습도 하는 거죠. 군대에서는. 요 취기 퇴지 득의하고 오직 그 후퇴하는 것을 후퇴하는 것의 마땅함을 얻음을 취하고 요 육사위에서는 물러서야 되는 의리만을 취했어요. 다른 거 안 취하고 불론 기 재지 능부야라 그 재질이 능한지 능치 못한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 불능승하야 능히 이겨낼 수 없음을 헤아려서 이 완사이 되면 군사들을 완전하게 퇴각시킬 수만 있다면 유어 복패원이니 그러니까 복은 이제 엎어지고 패하는 거니까 전쟁에 져서 다 죽고 다 잃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 그렇잖아요. 가진이 되면 또 반대로 지금 전진할 수 있는데도 퇴각을 한다면 내 미구야라. 그건 또 허물이 된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후퇴하는 것은 그거는 허물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저기 건궤에 가면 부사효에 가면은 혹약재연에서 혹자가 있었잖아요. 뛰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건 허물이 없다고 나온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역지 발차의하야 역경에서 이 의리를 개발해서 이시후세 후대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이 기이니심이로다. 기이니심이라는 말이 뭐지요? 괜히 되지도 않는 전쟁에 그냥
전진 앞으로 나가서 다 복패시켜가지고 다 군사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런 이치가 맞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퇴하는 것이 큰 허물이 없다. 그럼 후퇴하다 보면 군사들을 많이 죽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인이 심으로다. 이런 말로 쓴 거예요. 그 인자함이 깊기도 하다. 좌차라는 것은 본인을 이렇게 불고 있죠. 좌차는 위 퇴서야라. 물러나서 그치는 거예요. 음유 부중이 거음 득정이라 재질은 음유하면서 중도가 아니고 또 거음 득정, 음의 자리에 정도를 얻었어요. 코로 기상의 여창, 그 상이 이와 같고 전사의 퇴안이 군사들을 온전히 퇴각시켰으니 현어 육삼이 원이라. 육삼효보다 현명함이 월등하다. 훨씬 더 육삼효의 처신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러 기점이 여차라. 그 다음에 그 점이 이와 같다. 육삼효는 어떤가요? 무리하게 곤주는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나갔다가 그 수레에다가 송장을 시체들을 죽 싣고 오는 거니까 여긴 퇴각하는 게 훨씬 낫지요. 온전히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서 완전할 완자가 있어서 그 연파와 인상에서 완벽이라는 말씀 들었지요? 완벽. 거기도 사실은 완벽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두 나라 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슬을 온전히 갖고 갔다 왔다 해서 완벽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실상은 군사들 하나 죽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헤쳐나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상을 보세요. 상활 좌차 무구는 미 실상나라. 좌차 무구라는 것은 상도를 아직 잃지 않는 거다. 때로는 물러설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 장기 둘 때도 그렇죠? 무조건 앞으로 진전을 했다가는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물러설 때도 있더라고요. 행사지도 인시 시의는 내기 상내라. 군사를 운행하는 도가 인시 시의 때로 인하여 때를 인하여 마땅함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게 시행하는 것은 곧 그 상도가 된다 이거죠. 고로 좌차 미필 이실야니 그래서 좌차하는 것이 물러나서 퇴각하는 것이 꼭 실수가 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여 사 퇴차라야. 여기 사효처럼 퇴차 물러서야만 내 득기의가 곧 그 마땅함을 얻는지라 시무라.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본인은 지난이 되는 사지상자라. 곤란함을 알아차리고서 물러서는 것은 군사의 상도가 된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